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공간 여행이 만든 새로운 세계. 이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그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을 때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신대륙에 있던 감자, 담배 같은 것이 유럽에 들어와서 유럽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구대륙에서 아메리카로 사람만 간게 아니고 말, 소, 양들이 가서 아메리카의 생태계를 또 바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지도 한 장입니다. 가끔 지도를 자세히 보면 역사적인 궁금증이나 국제관계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딱저 지도를 보면 항상 그 느끼는 게 어떻게 저 유럽에 바싹 붙어 있는 러시아가 극동 시베리아까지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1639년에 러시아인들이 태평양 연안에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알래스카를 자기 땅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내려오고 내려와서 1810년경에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러시아의 모피 사냥꾼이 진출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면 바로 그 아래 청나라가 있었죠. 청나라가 그냥 올라가면 만주 위에 시베리아면 영토로 확장할 수 있었고, 사실 연해주 지역은 우리 조상의 땅이거든요. 발해. 그럼 왜 조선은 올라가서 적어도 연해주를 우리 영토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해답은 모피입니다. 모피, 모피. 그 당시 러시아는 엄청난 모피 수출국으로 유럽 귀족들한테 모피를 팔았고, 중국 쪽에도 모피를 팔았다 그럽니다. 옛날에는 난방 장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겨울은 으시시하고 추웠습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필수품이 질 좋은 모피였습니다. 뭐 요즘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피 코트 있지만 그 당시 유럽 귀족들은 남자들도 모피가 사치품인 동시에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모피로 만든 외투 한 장이면은 억대였다고 합니다. 억대. 뭐 1억 내지 2억. 근데 그게 이해할 만하죠. 요새 이렇게 돈이 있으신 분은 억대, 1억, 2억, 3억짜리 좋은 자동차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질 좋은 모피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추운 지방에서 나옵니다. 추운 지방. 추운 지방은 어디죠?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시베리아까지 모피 사냥꾼이 진출해서 탈탈 털리지 뭐이 수달, 비비, 담비를 하다가 뭐 멸종 위기가 그러니까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알래스카까지 러시아 상에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러시아의 시베리아 개척을 이야기할 때는 그 유명한 피터 대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요즘 우크라이나 친구에서 죽 쓰고 있는 그 푸틴이 자기가 뭐 러시아 피터 대제를 닮았다고 비유하는데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피터 대제는 강력한 러시아를 만든 왕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 동양의 세계에 속해 있었는데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도도 모스크바에서 발트해에 있는 생피터스부르크로 바꾸고 러시아를 서구화시켰고 러시아를 근대화시키는 발판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몽골 제국이 전 세계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을 때는 지금 러시아 땅은 킵차크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의 러시아라는 그 왕국이 몽골 제국이 지배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지방의 중심지는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프였습니다. 근데 무려 몽골 제국이 240년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을 지배하니까 그 피터 대제가 등극할 때만 해도 뭐 문화적, 역사적 뭐이 모든 게 동양 세계에 속해 있었는데 과감하게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유명한 계몽 군주입니다. 우리 모두 서구 문명을 배우자 그러면서 사절단을 이끌고 덴마크에 가서 조선 기술, 영국, 프러시아 가서는 포봉 기술 이런 걸 배웠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지 않고 아 나는 피터 상등병이라고 이제 신분을 위장한 거죠. 근데 그 당시 유럽의 왕들은 나의 피터 대제인 거 알고 있대요. 키가 2m가 넘었답니다. 근데 이제 덴마크에 가서는 조선소에 가서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냥 배맹기는 조선공으로 막 제가 몽수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양 문명을 과감하게 들여왔습니다. 근데 또 이제 피터 대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투스 베링입니다. 지금 그 베링 해를 발견한 사람인데 피터 대제가 이제 베링한테 베링은 덴마크 사람인데
러시아 와서 러시아 해군의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시베리아를 통해서 나가서 이 아시아 대륙하고 아메리카 대륙하고 붙어있는지 떨어져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이 계약을 한 겁니다. 그 당시 유럽이 아메리카 대륙은 발견했지만 신대륙하고 구대륙이 떨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그걸 알아보라고 이제 베링을 보냈는데 재밌는 게 베링이 그이 태평양 연안 캄차고 반도를 가는데 무려 3년이 걸렸어. 3년. 조선공하고 뭐 배를 맨게 조선 기자재를 갖고 가다 보니까 이게 3년이 걸린 거죠. 그래갖고 1725년 1월에 출발해갖고 1728년 3월에 캄차가 반도에 도착해갖고 거기서 가지고 한 조선 기자재를 가지고 조선공이 배를 맹기려고 베링해를 발견하고 조금 이어서 알래스카를 그이 베링이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시베리아 개척의 3대 공신은 모피 사냥꾼이죠. 저뭐 모피 사냥꾼이고 두 번째가 코사크 기병이고 세 번째가 보드카하고 담배입니다. 이 코사크 기병은 이제 쭉쭉 시베리아 가는 데마자 요새를 군대 요새를 맹기려고 영토를 넓히고 거기 모피 사냥꾼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피 사냥꾼이 자기가 직접 총 쏴서 이뭐 수달이나 이 비벌 잡는 것도 있지만 현지 원주민한테 보드카 주고 담배 주고 뭐 칼이나 도끼 주면서 이 모피 갖고 오면 원주민들은 그냥 그 비싼 모피를 그냥 헐값에 막 그냥 이 모피 사냥꾼한테 넘기고 그랬다랍니다. 연세 많으신 분은 율 브리너가 주연한 대장 부리바라는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대장 부리바가 코사크 기병입니다. 그 당시 코사크 기병이 또 영화상으로 재미있게 러시아가 아니고 폴란드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러시아 왕하고 코사크인들이 협약을 맺습니다. 러시아는 농노 제도였지 않습니까? 모든 그 농민들은 노예 상태였는데 코사크인들한테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는 자유농민이다. 자유를 줄게. 자유로운 농민인데 그 대신 러시아 황제를 위해서 군리로 들어와서 봉사하라고 이렇게 이중 계약관계를 맺어갖고 이 코사크 기병들이 시베리아로 쭉 진출하는데 앞장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우리 구한말, 우리나라가 망할라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이 정조 때쯤에서 피토 대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확 근대화라고 소화시켰으면 조선이 망하지 않고 진짜 강국이 될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터 대제가 어렸을 때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때는 섭정을 했답니다. 섭정을 하면서 이 크렘린 궁전에서 정치 세력 간에 피 비린내 나는 막 암투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터 대제의 어머니가 피터를 어린 피터를 데리고 크렘린 궁 밖에 외국인들이 사는 외인촌 인근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터 대제는 뭐 형식상 왕이니까 모든 실권은 이 섭정 세력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피터 대제가 어렸을 때 똑똑했어요. 뭐 정치에는 일체 관심 안 가지고 섭정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딱 순종하고 뭐딱한 가지 뭐만 했냐면요. 귀족의 어린 자제들이니까 귀족 자제들과 병종놀이만 한 겁니다. 병종놀이. 그러니까 이 섭정 세력이 피터 대제를 덮어가 하하 웃고 방심했죠. 저 왕으로서 정치에 대한 욕심이 없구나. 병종놀이만 해. 그래. 너는 병종놀이만 하고 놀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12살, 13살 소년들이 병종놀이 했는데, 10년이 지나면 그 소년들이 누가 되죠? 청년이 된 겁니다. 청년. 청년이 더 건장한 청년이 됐을 때, 어느 날그 섭정 세력의 핵심적인 인물을 왕한테 이렇게 부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피터 대제한테 갔는데 그 옆에 있던 그이 군의대가 이큰 청년 군의대가 그냥 싹 정치 세력을 제거하고 실권을 꽉 잡았습니다. 과감하게 이 아주 교묘하게 그 실권을 잡은 거죠. 역사는 어떤데 보면 재미있게 그 해프닝 스타일로 끝나는 수가 많은데 이 어렵게 얻은 알래스카를 진짜 어처구니 없이 러시아가 미국에 팔았습니다. 1867년, 그 당시에 러시아 재정이 궁핍하니까 이걸 이제 미국 보고 사라 그런 겁니다. 그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 윌리엄 슈워드였는데, 슈워드가 이제 러시아 대표에 협상을 해갖고 720만 불을 주고 알래스카를 샀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 협상 대표가 영웅 대접을 받고, 야, 그 알래스카 잘 팔았다고 막 열렬히 환영을 받는데, 슈워드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미 의회가 들고 오라는 겁니다. 저 바보 같은 멍청한 국무장관, 쓸데없는 아이스박스를 720만 불에 주고 샀다고 해갖고 탄핵받았어요, 탄핵.
가까스로 한 편과 몇번 차이로 탄핵을 면할 정도로 난리였는데 지금 시워드 국무장관이 잘하고 미국의 영웅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역사적인 해석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의 피터 대제 베링해 발견한 거 시베리아 진출을 볼 때 이 차이나하고 우리나라가 생각할 점이 많죠. 그 당시 차이나는 청나라 시대의 권용제였습니다. 왜 그럼 이 청나라가 그냥 쭉 올라가면 시베리아인데 안 올라갔냐면 만주 지역을 성역이라고 생각했고 청나라가 이 만주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봉급령을 내렸습니다. 외부인들 한 번 못 들게 하니까 자연히 시베리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놓친 거죠. 우리나라는 영조시대였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했는데요. 구한말 시대 말에 우리 선조들이 많이 도망가을 넘어갔고 연해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 이 러시아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거의 무주공산이었거든요. 그리고 발해가 우리 땅이었으면 그냥 조선이 정책적으로 뭐 사람들을 이주시키면 우리 땅이 되는데 왜 안 그랬냐 하니까 조선의 정책은 이 농민들이 농토로부터 떨어져서 유민화하는 걸 막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농민이 농토에 붙어 있어야지만 농산물을 수확하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러시아가 대국이고 우크라이나가 조그만 나라지만 몽골 제국 시대에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는 키예프였고 인구가 20만이었다 합니다. 근데 이 키예프가 징기스칸부터가 쳐들어올 때 철저히 저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몽골 군대는 저항하면 점령으로 해서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키예프도 역사하면 18명 살려놓고 징기스칸 군대가 나머지는 싹 쓸어버리니까 도시가 완전히 몰락하고 그 다음부터 쇠락, 이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이 쇠락했는데 그 당시에 이 러시아 쪽에는 모스크바 공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스크바 공국은 이 징기스칸 군대에 대해서 저항 안 하고 그냥 사사사 비유 잘 맞추고 대개 이제 몽골 제국의 통치 방식이 세금을 걷어갔거든요. 세금을 걷어가면 빨리 세금 걷어갖고 빨리 그 이 징기스칸 이 몽골 제국에 바치고 그러니까 너 모스크바 공국 잘해 잘해 그러면서 몽골 제국이 모스크바 공국에 대해서 이제 너그러운 정책을 펼쳐갖고 결국 러시아가 커지고 지금의 러시아가 되고 우크라이나는 조그만 나라로 이렇게 쇠락한 상태로 갖고 현대까지 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